안녕하세요. 매월 밴쿠버 부동산 마켓 리포트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오경호 부동산 팀 리처드 제니 김 리얼터입니다. 5월 밴쿠버 부동산 마켓 리포트 촬영일인 6월 5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자율 발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업데이트는 월간 부동산 이슈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셀러와 바이어 모두 마켓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구매자들이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4월 대비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인벤토리는 더욱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프레이저 빌리 지역 역시 201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인벤토리를 기록해서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계속되었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어 바이어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었던 밸런스드 마켓 컨디션을 유지하였습니다. 부동산 협회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5월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규 리스팅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5월 신규 리스팅은 6,374건으로 작년 5월 5,561건 대비 12.6% 증가했고 지난 4월 7,092건 대비해서는 10.1% 감소하였습니다. 10년 평균 5,958건보다는 7% 높은 수치입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 5월 신규 리스팅은 3,760건으로 작년 5월 3,533건에 대비해서는 6.4% 증가하였고 지난 4월 3,976건에 대비해서는 5.4%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주택 판매량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5월 판매량은 2,733건으로 작년 5월 3,411건 대비 19.9% 감소하였고 지난 4월 판매량 2,831건 대비해서는 약 3.5% 감소하였습니다. 10년 평균 판매량 3,398건 대비해서는 19.6% 낮은 수치입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 5월 전체 판매량은 1,517건으로 작년 5월 1,711건에 대비해서 11.3% 감소하였고 지난달 4월 판매량 1,471건에 대비해서는 3.1%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평균 판매량에 대비해서는 21% 낮은 수치입니다. Sales to Active Rati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단독주택 16.8%, 타운하우스 25.1%, 콘도 22.5%, 전체 20.8%로 단독주택은 밸런스 마켓, 타운하우스와 콘도는 셀러스 마켓 상황입니다. 4월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 5월 Sales to Active Ratio 전체 평균은 19%로 밸런스드 마켓, 단독주택이 18.5%로 밸런스드 마켓, 타운하우스 30.13%, 셀러즈 마켓, 콘도 24.1%로 셀러즈 마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MLS HPI 벤치마크 프라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단독주택이 206,600불로 지난 4월 204만불 대비 약 1.1% 상승했고 타운하우스 145,500불로 4월 127,200불 대비 약 1.6% 상승했으며 콘도는 776,200불로 지난 4월 776,500불 대비 미세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작년 5월 대비해서는 단독주택이 5.9%, 타운하우스 5.2%, 콘도 2.2% 상승하였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단독주택이 153,200불로 작년 5월 대비해서는 2.9%, 지난달 대비해서는 0.2% 증가하였고 타운하우스는 853,800불로 전년 대비 3.4%, 지난달 대비 0.03% 하락하였습니다. 콘도는 555,100불로 전년 대비 2.9% 상승, 지난달 대비 0.1%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탈 인벤토리를 보겠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5월 전체 인벤토리는 13,600채로 작년 5월 9,293채보다 46.3% 높고 지난 4월 전체 인벤토리 12,491채보다 8.9%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인 11,344채보다는 여전히 19.9% 높은 수준입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 5월 전체 인벤토리는 7,904개로 작년 5월 5,558보다는 42.2% 높고 지난달 4월 7,313개보다는 8.1% 증가하였습니다. 10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19% 상승하였습니다. 네, 매월 그달의 핫한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간 부동산 이슈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입니다. Monetary policy no longer needs to be as restrictive. In other words, it's appropriate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촬영일인 6월 5일 수요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현재 5%에서 4.75%로 0.25%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금리 인하입니다. 2024년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2%대를 유지해왔고 GDP가 감소하고 또 실업률은 반대로 증가하는 등 경기 침체의 상황을 보여왔던 터여서 이번 금리 인하로 경제의 숨통이 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무조건 상승 국면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금리로 인해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코키틀람 지역의 재개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월요일 코키틀람 시의회는 566 브룩미어 에베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키틀람 칼리지 캠퍼스 부지와 북쪽의 싱글하우스들이 포함되는 7.2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재개발하려는 어니그룹의 디벨롭먼트 플랜에 대한 초기 검토를 마쳤습니다. 어니그룹에서 제안한 플랜에 따르면 여기에는 28층부터 50층까지 7개의 하이라이즈 콘도가 들어올 예정이며 임대주택을 포함한 총 2,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놀스로드와 가장 가까운 서쪽 건물로는 5만 6천 스퀘어피트의 오피스 스페이스와 7,200 스퀘어피트의 커머셜 리테일 스페이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로이드 스카이트레인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한인 상권에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들어오는 디벨롭먼트 플랜. 아직까지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한인분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5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로 소강 상태였던 부동산 시장에 상황이 모멘텀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고금리로 인해 힘드셨을 텐데 소비가 진작되어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해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저희와 꼭 상의하시고 변화에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최신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밴쿠버 부동산 마켓 리포트 제니 김, 리차드 리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